이 청년을 주목해보세요. 그야말로 천재 중의 천재입니다. 전문가들조차 이 청년의 발명을 칭찬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내가 두 번째라고 하면 아무도 첫 번째라고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바로 이 평범한, 솔직하고 순박한 시골 청년의 솜씨가 정말 대단합니다. 바로 두 해 전에 여자친구에게 돈을 벌지 못하는 단순한 벽돌공으로 경멸당했죠. 그녀는 그가 쓸모없다고 했어요. 그와 함께라면 좋은 날이 없을 거라고도 했죠. 짐을 싸서 다른 사람과 함께 떠났어요. 기분이 매우 우울했죠. 차도 마시고 싶지 않고 밥도 먹고 싶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방에 자신을 가두었죠. 나이든 아버지는 더 이상 그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정말 이 청년은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죠. 집에서는 그저 밥만 낭비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청년은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스스로 반드시 분발해야겠다고 결심했죠. 집에서 하루 종일 빨간 벽돌을 바라보며 시멘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가족과 친척, 친구들은 매우 부정적으로 보았어요. 그들은 젊은이가 차라리 성으로 가서 공장에서 일하는 게 낫다고 했죠. 집에서 빈둥거리는 것보다 낫다고요. 이 몇 개의 벽돌을 가지고 노는 것보다는요. 결국 아무도 예상치 못했지만 젊은이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마침내 한 가지 평범하지 않은 창의적인 관상화항을 발명했어요. 가족들은 보고 나서 모두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랐죠. 이 놀라운 행동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끌어들여 구경하게 만들었어요.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보고 나서 박수를 치며 칭찬했죠. 그리고 그 젊은이를 천재라고 극찬했어요. 앞으로의 전망이 무궁무진하다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젊은이의 명성이 크게 떨쳐졌고 명성은 이미 십리팔량에 퍼져 있었죠. 그를 찾아 일을 맡기려는 사람들은 마을 머리부터 마을 위원회까지 줄을 섰어요. 그의 일당은 이전보다 몇 배나 더 높았죠. 이후로 그 젊은이는 이 기술로 크게 벌어들였어요. 연수입이 100만에 달했죠. 차도 사고 집도 산 것이 아니에요. 예쁘고 현모양처인 아내도 얻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며 감탄했죠. 젊은이는 그 지역에서 명성을 날리며 성공했어요. 오늘 옆 마을에 또 한 명이 부자가 나타났어요. 그는 젊은이를 높은 가격으로 자신의 집 마당으로 초대했어요. 독특하고 아름다운 물고기 연못을 디자인하도록 했죠. 완성품이 나왔을 때 부자는 보고 매우 기뻐했어요. 현장에서 바로 젊은이의 노임을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젊은이에게 500위안의 보너스를 주었어요. 그리고 감사의 뜻을 표했죠. 그럼 이제 5마오짜리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한번 보세요. 젊은이의 물고기 연못이 어떤 신기한 점이 있는지. 옛말에 좋은 말 한마디는 정이고 안 하면 공분이라고 했어요. 장인들은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창작에 힘쓰며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런 장인 젊은이에게 무료로 작은 하트를 아끼지 않으실 거라 믿어요. 응원과 지지를 부탁해요.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가 바로 우리가 계속 창작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에 예쁜 분홍색을 칠한 후에 자갈을 넣어 필터로 사용하고 물론 모든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않고 마지막으로 큰 잉어를 연못에 넣으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교하고 아름다운 물고기 연못이 완성됩니다. 어떤가요? 정말 독특하고 아름답지 않나요? 그럼 여러분은 이 연못이 어떤 모양 같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만점이 100점이라면 여러분은 이런 장인에게 몇 점을 주시겠어요? 댓글로 의견을 나누는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소방입니다. 좋아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